번째가 이 쉐이킷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워크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치는 제인 씨한테 어느 날 합주실에서 내가 요런 뉘앙스에 다르게 쓴 멜로디가 있어. 따다단단단단단단단 이거 네가 기타를 쳐볼래? 근데 저는 이걸 치자고 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려진 그런 약간 컨템포러리 재즈의 라인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저희가 펑크 밴드다 보니까 펑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따단단단단단 하니까 이거 뭐 만약에 우리가 저도 음악을 몰랐을 때 따다단단단단 그러면 되게 신나게 들리잖아요. 알아요? 좀 그렇지. 저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따다당당당 하길래 따다당당당 뭘까? 따다당당당 뭘까? 그래서 따다당당당당 따다당당당 하다가 따다당당당 이건가? 따다당당당 이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아 그래 그거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근데 자기 생각은 달라 분명히 달랐는데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거죠? 쉐이크스 얻어 걸린 거죠? 아니야 이게 괜찮아 그렇지. 밴드의 정체성이 좋대다. 그래 이렇게 탄생이 됐죠. 자 그러면은 제인 형님이 직접 이 쉐이킷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실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 보면 출 때 계속 춤만 이렇게 막 주저앉아 출 수 없잖아요. 조조라는 부분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힘들죠. 계속 계속 주면 재미가 없죠, 그죠? 네네. 안 하다가 그냥 영향 받아. 아 이미 억지가 지금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이 사장님을 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쉼표가 있어야지. 네, 음표가 의미가 있듯이. 네. 가라앉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뭐 영화나 뮤지컬에서 뭐 기승전결이 있듯이 음악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좀 이렇게 좀 시작한 느낌이 있다가 막 약간 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신나게 느껴지거든요. 저희들도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한테 막 이렇게 손을 막 해요. 신나나 봐. 왜 신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데 자 알려주세요. 저 그러니까 네. 이제 리프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들었을 때 이미 리프라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리프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들어보셨나요? 근데 리프의 리프라는 개념 혹시 알고 계신 분? 나무님 말고 네 L-E-A-F가 아니라 혹시 난 리프라는 단어를 안다 혹시 Do you know 리프? 네 이거 이런 걸 리프라고 해요. 일단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 예상하시죠, 그죠? 그걸 리프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들었던 것도 쉐이킷을 리프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리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트로에 쓰일만한 인트로에 쓰일만한 악기로 네. 그 비슷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멜로디라고 생각하면 다 리프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지탱해 나가는 반복적인 리프 기본 리듬 안에서 나오는 멜로디를 리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지시를 쫙쫙쫙 한번 해볼게요. 신디사이저 가장 대표적인 리프 뭐가 있을까요? 베이스 뭐가 있을까요? 오우 네. 자 그러면 트럼펫도 있을까요? 아야야 파파워서 롤링스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드럼 갑시다. 쉐이킷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쉐이킷이 어떤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서 반복되는 기타 소리가 리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